잡아봅시다. 이 정도 크기. 25하고 13이네. 25, 13. 하면 25, 13. 이렇게. 25, 13. 그 다음에 25, 13. 그냥 이거 하나 통째로 업그레이드 하면 되네. 갑시다. 얼마야? 아, 교도소 4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3개 뚫고. 하나, 둘, 셋, 넷. 4개가. 또 통로 만들고. 4개를 해서, 통로를 만들고. 자, 갑시다. 갑시다. 이번엔 좀 설계를 잘해서, 좀 마음에 드는,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필요, 저거 2개 겹치고, 여기는 통로고, 여기 깔고, 다 되네. 죄수를 저보다 한 지금 당장 100명 이상 되도록. 되도록 만들자고. 여기에 문을 몇 개 달까? 여기 문 하나 달고. 문을 하나 달아주는 게 좋으려나? 문 하나 달고, 문 하나 달고, 문 하나 달고, 여기도 문 하나 달고. 너무, 이건 너무, 너무, 오버하는 건가? 아니, 아니, 안전한 게 최고야. 그니까 문 네 개를 뚫고 들어와야,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지. 여기가 이제 출입구니까. 됐네. 그리고 여기 보안실은 여기 만들겠습니다. 무기고 보안실은 여기. 아예 그냥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놔야겠다.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제거하고. 자체 벽돌벽 쭉. 일단 벽을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고. 이렇게 쭉. 여도 쭉. 하나, 둘, 셋. 자, 보자. 여도. 하나, 둘, 셋. 여기. 그 다음, 띄우고. 하나, 둘, 셋. 됐네. 야, 진짜 교도소 하나 억수로 잘 만드는 것 같다. 그냥 건축으로 가야겠는데. 전업을 해야 될 판인데. 교도소 하나는 진짜 억수로 잘 만드는 것 같아. 대단하지 않나? 야, 진짜. 하이빔 어서 오세요. 현재 군대가 아니라 교도소를 만들고 있으니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교도소를 만들고 있지 군대를 만들고 있진 않아요. 교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보자, 요렇게. 요렇게 그대로 찍어서 톡 톡 톡 톡 톡 톡. 되나? 돈은 되겠지? 안 되나? 와, 돈이 안 돼? 하나당 2,000원이네. 뭐 기다리면 되겠죠? 자, 좀만 있다가 이제 뭐냐, 죄수들이 여기로 와서 가득 채울 건데, 교도소를 만든 거야, 진짜 군대에 뭐냐, 자대 배치잼. 일부, 뭐냐, 1소대, 2소대 뭐 이런 데입니까? 허허. 자, 다음. 보조금. 감방 C. 100명까지 사용량 늘리자. 100명까지. 어쩌다 보니까 이게 모양이 좀, 모양새가 좀 그렇네요. 멋있네. 멋있어. 멋있지 않나? 멋있지 않나? 아, 좋아요. 세금 경감 10,000원에다가 법정 절차, 법률, 교육, 건강, 심리학. 심리학 교수 될 거고, 법률 연구하고, 건강, 교육까지 싹 다 연구해서 끝냅시다. 원격 조정 문 열고 감시 장비까지 연구하면 끝! 시작해. 아, 그래요? 보충된 줄 알았어요? 허허. 그런 의도로 만들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보충대가 되었네요.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4 정도에서 딱 해놓으면은 이제 또 하나 늘려가고. 난 벽 파괴해서 여기, 여기는 이제 길을 만드는 거지. 길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됐네요. 됐네. 단지 직원이 좀 적어갖고 속도가 늦을 뿐.
야, 훌륭하네. 아, 훌륭해. 임무들 추가. 서둘러 빨리. 이거 다 건설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다는 거야. 죄수 용량. 아,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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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야, 적당히 받아. 한 20명만 받아. 뭐가 이래 많이 받아. 적당히 한 20명만 받고. 직원 10명. 교도관 10명. 돈이 없네. 기다려보자고. 빨리 건설해. 죄수 용, 이번에 용량을 100명까지는 충분히 늘려. 자, 임무 100명을 고용해보면은 굶어 죽어요. 농담이 아니라 굶어 죽습니다. 기다리면은 알아서 돼요. 자, 공공시설. 대기.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뭐가 이래 늦어? 빨리 가자고. 시간이 없어. 자, 보조금 들어왔다. 보조금 들어왔다. 보조금 들어왔다. 감방 D. 연구하고 있나? 세금 경과 추가 보조금에다가 심리학, 법률 전부 다 연구하고 있긴 하네. 아,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잘 만든 것 같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 내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은데 별 큰 큰 문제는 없어 보여. 이거 하나 더 지으면은 200명까지 수용되잖아. 야, 뭐 지을 땐 천지니까. 자대인데 자대 진짜. 농이 아니라 진짜 자대가 되고 있는데. 해볼까? 늘려봐. 여 밑으로 한 칸 내가 한번 늘려봐. 자, 그럼 계획 짭시다. 계획을 짜자고. 이 정도 건물이 들어서려면은 적어도 몇 칸이 필요하지? 보자. 13 곱하기 25거든요. 13 곱하기 25. 그러면 여기 13 곱하기 25 됐고, 여기도 13 곱하기 25. 맞지? 됐네. 그러면은 이거 두 개 하면은 이거 두 개 탁탁 떼고, 그 다음 13 곱하기 25 하나 더 하면 억수로 거대한 감옥이 완성됩니다. 아, 식당이요? 식당은 아직까지 생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좀 이따 하지 뭐. 뭐 아직까지 뭐 우리는 남아도는 게 시간이잖아요? 만원 투입! 해서 여기 이 벽만 깨면은 바로 건설이 가능하네. 바로 건설이 돼. 깨끗. 아, 바로다! 그러면은 감방 한 200명까지 되네요.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화장실이요. 화장실. 여기 화장실 하나씩 안 박았네. 화장실은 여기 무조건 한 개. 클라스 있게 하나만 받고 보자. 새로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하나 땡기고 벽돌 두 개 두 개 하고 여 하나 쭉 땡겨. 공공시설 전선 쭉 여도 쭉 건파이프 이어. 자, 이러면은 완성. 200명급의 교도소 완성. 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큰일 날 뻔했네. 여기가 큰일 날 뻔했어. 축전기가 이래 없어도 되겠냐. 터지겠다. 저러다가 이거 뭐냐. 저 차단기 내려가면 골 때린다. 됐고. 죄수 20명 도착 예정이랍니다. 죄수 20명. 도착 예정이라네요. 식사, 보조금. 죄수 오면은, 죄수가 오면은 그거 하면 되겠다. 따라 빨리. 죄수가 오면은 여기 이제 확장하고 새롭게 확장하면 되겠네요. 새롭게 감방문. 여기는 이제 완벽하게 자동으로 이제 관리가 될 거예요. 완벽하게 자동으로.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면은 절대 탈출을 못하게 그렇게 설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왜 빨리 안 오는 거요? 30명, 40명, 40명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교도소인가요? 네, 영창입니다. 아, 영창은 아니고 약간 좀 군대 스타일로 운영하는 뭐 교도소 뭐 그런 거죠. 그냥 뭐냐 아오지? 아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범수 감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소 이상 없고 타로 꿈도 꾸지마. 타로군 무슨 총 맞으려고 톡 톡 톡 톡. 자 다음 작은 파이프 연결 끝. 여긴 주방 하나 있고 괜찮네. 아 주방을 두 군데로 할까? 주방 문을 한 두 군데로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두 군데로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 주방 문을 두 군데로 바꿉시다. 좋아 괜찮네. 유치장 됐고 수용실 됐고. 임펠다운. 들어오면 나올 수 없어요. 여기 입구만 뭐냐 문만 4개 달아놨어요. 나중에 여기 원격 조정 문으로 다 바꿔놓으면은 전마들이 뭔 짓거리를 하든 여길 따고 나올 수가 없어요. 시작. 청소 시작. 그래서 여기 잠가놓으면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이에요. 전마가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못 나옵니다. 임펠다운입니다. 제가 이제 목표가 뭐냐면은 탈출 불가능한 교도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웬만해서는 절대로 탈출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탈출을 안 되게 하려면은 일단 무기고 지어야 되고 무장 교도관 더 배치해야 되고 뭐 좀 할 게 많긴 한데 천천히 하자고. 천천히 하면 돼. 그렇게 우린 급할 게 없으니까. 천천히 하면 되는 부분이네요. 쓰레기장, 배달물 보관소, 이거를 싹 날리고, 싹 날리고, 앞마당 창고 여기. 창고를 한 5개 크기로 하나 하고, 배달물 보관소도 한 5개 크기로 하고, 그 다음, 뭐냐, 수출품, 3. 또 있나, 우편실 필요 없고, 보안실, 작업실, 휴게실, 아, 쓰레기! 여기까지 333 끝! 이러면 되네. 이러면 여기다 이제 전부 다 짐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명만 몇 개 박아놓으면은 환하겠네요. 1달러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죄수 올 때까지 할 일 없으니 노가리를 까도록 하죠. 죄수 오면은 여기 이제 이걸 그대로 붙여서 붙여놓고 촉촉! 그럼 끝이야. 200명까지 수용이 돼. 교도관들이 아마 죽어나가겠죠.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고만 안 치면은 참 좋을련데 말이죠. 밀수품 건강 연구하고 있고 교육. 아 의무실도 하나 지어야 되네. 의무실은 여기다 짓자고. 여기다 의무실 짓고 교실 교육은 여기다 지을까? 여기다 지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 지어도 되고 어차피 땅은 많으니까. 자 그러면 기다립시다. 오네요 슬슬. 자 샤워실이랑 식당 작은 거 아니지요? 어차피 샤워실이랑 잠만 배수로. 야 물난리 나겠다. 잠시만. 샤워실하고 뭐냐 주방은 뭐 그래 작은 게 아닌데 문제가 생겼어. 배수를 건설을 했어. 야 물난리 난다. 야 빨리 와. 죄수들 언제 와? 야 목 빠지겠다. 3, 2, 1, 도착! 야라! 온다. 그렇지, 왔다. 왔어. 무슨 전차에 끌고 와. 자, 좋아. 가자! 죄수 버스입니다. 자, 죄수 30명을 태운 버스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내려라. 좋았어. 아들 끌고 가.
자, 애들을 빨리 끌고 가라. 식사 준비하고. 아따, 뭐 마약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훌륭한 물건들을 많이 들고 왔구만. 많이 들고 왔구만. 자, 건설. 자, 건설. 건설. 하나, 둘, 세 개. 세 번 딱 타면 다 되네. 자, 세 번 딱 하면은 끝. 다음에 이제 안전실 짓고, 보안실을 지어야겠는데? 자, 안으로 모십시다. 교도관 30명 돼야겠는데? 자들 다 제압하려면? 야, 간다! 공병대 간다! 자, 그리고, 밖에 쪼매나케, 쪼매나케 무언가를 지어놔야겠다. 보안실이라고 밖에 지어놓으면은 이제 모든 문을 관리하는 거지. 원격 조정, 배워놨네. 감시 장비하고, 저거를 할, 보안실을 건설합시다. 일단은 죄수 200명까지 늘리면, 탱크입니다, 탱크. 땅크입니다. 뭐, 별 거 없지? 순찰이라 시켜놓을까? 순찰. 문제심 얘기해. 쏴버리겠어. 자, 순찰 돌리고. 문제 없지? 문제가 없어야지. 자, 또 갑니다. 공병대 투입. 문 열어주시오. 됐나? 자, 식사. 오케이, 2만원 받았고. 이번에 또 다른 걸? 아, 2만원 갖고 이거 지어야지. 이 건물. 이까지 지으면 될라나? 이까지 지어야겠지? 갑시다. 여기는 이제 뭐냐, 뭘 할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기는 또 무언가를 들어오겠죠? 반만 잘라가 써야겠다? 교도소입니다. 교도설 거예요, 정확하게. 뭐, 돈에 여유가 남는 게 아니지만, 여유를 좀 부려볼까? 자, 여유를 좀 부려봅시다. 콘크리트 타일. 이까이. 돈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유를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짓고. 아, 그리고 보조금 뭐 더 받을 거 없나? 건강과 행복, 두 명의 의사, 심리학자, 방문권, 교도소 관리, 두 명의 청소부, 두 명의 청소부, 공원 관리 일단 해금하고, 정원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죄수 역량 됐고, 직원 휴게실, 아, 직원 휴게실이 가장 쉽겠네. 아, 여기다 직원 휴게실을 지으면 되구나. 그래, 여기다 직원 휴게실을 짓자고. 여기는, 밑에는, 이제, 보안실하고, 무기고, 위에는 직원 휴게실하고 뭐 그런 거 지으면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래쪽은 일단 무조건 보안실. 13의 수익이 얻었다. 뭐지? 뭘 준다? 뭘 주네요. 세금 경과 만원. 세금 좀 줄여야겠어. 세금이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교도관 하나씩은 배치해놔야 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혹시 알아, 자들이 뭔 짓거리를 할지. 자, 하나씩 배치해놓읍시다. 문제 없네. 야, 원피스에 나온 임펠 다운 잼. 안 그래도 지금 그걸 모티브로 만들었어요, 안 그래도. 웬만해갖고는 아들이 깍도 못쓰게. 그걸 모티브로, 제작한 곳입니다. 괜찮지요? 나쁘지 않지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사무실이 아니니까. 셋, 다섯, 여섯, 일곱, 됐다.
그걸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벽 파괴. 전선을 옮기자. 전선을 옮기자. 자, 전선 옮기고 이렇게 들어가고 됐어. 일단 밑엔 보안실, 위에는 뭐하지? 위에는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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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직원 정원사 아직 연구 안됐네. 기다립시다. 야, 거대하네. 저 짓고 보니까 딱히 아들이 사고를 안 치네? 뭔가 자유로워서 그런가? 딱히 사고를 안 치네요. 위생적인 부분이 조금 딸리긴 하네. 그러면은 샤워 시간을 늘리자고. 7시부터 8시까지 샤워하고 나머지는 좀 가둬두는 시간을 좀 놔두자고. 아, 10시부터 주심해. 10시부터 주심. 요리사들이 여기가 뭐냐, 일손이 좀 딸리는가? 지금 39명 있으니까 5명의 죄수에게 감방을 지정할 수가 없다고. 이건 뭔 소리지? 야, 잠깐만, 여 안에 유치장이 있나? 야, 애들 유치장에 있는데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닌데? 면회실 가봐. 애들 있는 거야? 됐고. 자, 쟤 물건. 큰 감방문.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큰 감방문하고 여기는 보안실 들어갑니다. 보안실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보안실 넣고 이 뒤에는 무기고 넣고 먼저나 이거. 여기는 뭐하지? 여기는 예배당! 예배당 되나? 여기 예배당 되네요. 예배당 우편실. 우편실, 빨래방. 다 되네. 아니다, 우편실 말고 여기는 의무실. 자, 그리고 문. 의무실 그냥 문. 여기도 그냥 문. 빨래방은 그냥 문. 됐네. 보자, 한 50명? 아니다, 다 받아. 의무실 지읍시다. 의무실을 톡 해서 짓고 톡톡 해서 짓고 독방문. 야, 지금 돈이 없어서 완성을 못하네. 정원사! 야, 정부지역은 조금 받았습니다. 정말 코딱지만하게 주네요. 마약단속, 장기투자. 장기투자 할까? 장기투자 합시다. 일단 뭐 또 애들 오겠지. 오면 또 관리하면 되지. 보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빨래방. 와, 잠만 빨래방 터지겠다. 이거 뭐야? 삭제. 영창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다 꾸미진 못했네요. 여긴 큰 감방문. 수용실에 죄수들이요. 야들이 아직까지 뭐냐, 갈 곳을 못 정했나본데. 왜 안정, 왜 야들 그냥 방치하는 거지? 감방 탐색하고. 잠깐만, 야들 왜 최고보안이지? 최고보안. 아, 원래 최고보안 맞구나. 오, 감호, 사용수, 최상보안. 아, 뭐 다 틀리네. 일단 배치. 뭐냐, 높은 보안구역. 우린 1급 범죄자들만 때려 넣으니까. 주방 됐고, 그 다음에 공동구역 됐고, 보험 직원 전용구역. 직원 전용구역. 수용실 됐고, 면회실 직원 전용. 그 다음에 무기고 됐다.
직원 전용. 그러니까 여기로는 다니면 안 돼. 다니면 그냥 무조건 쏴 죽이는 거야. 보호수감 최상. 어 됐네. 숙면에 어 푹쉬어. 아직까진 어, 돈이 없어서 뭐 할 게 없어. 아 독방. 아 내가 지금 독방을 안 만들었구나. 맞네. 맞네요. 독방을 안 만들었네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었는데 독방을 안 만들었네. 마약 발견돼가 독방에 넣어야 되는데 독방을 안 만들어가 애들이 지금 멍을 때리고 있어. 참 야들도 어둔하다. 독방은 이 정도. 보자. 짝수로. 짝수. 이까 제가 1500원에가 독방 만들겠습니다. 여 독방 하나 만들고 일단은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 들어올 때 야들도 꼬였다 진짜.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자마자 무슨 마약에 걸려 마약이 걸려갖고 참 웃긴 놈이야 웃긴 놈이야. 씻고 밥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밥 먹고 씻을까? 샤워. 샤워하고 작업 시작. 그리고 씻고 밥 먹어야지. 씻고 밥 먹고 자야지. 아니다 밥 먹고 씻고 자야 되나? 아니 밥 먹고 씻고 자야 돼 씻고 밥 먹고 자야 돼? 아 몰라 그냥 밥 먹고 씻고 자. 6시에서 7시 이때도 식사 한번 있어야 되고 작업 시간을 묶어놓자. 됐네. 뭐야 잡아! 싹 다 뒤져! 오케이 애들 들어왔고 애들 들어왔네요. 자 이제 꾸밉시다. 일단 의무실 가장 간단한 의무실 의료 침대를 놔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빨래방 세탁기 쭉 다음에 다리미판 다리미판 놔두면 될 거고 그 다음 탁자 탁자 여기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 예배당을 재단 의식용 의자. 아 잠깐만 의식용 의자가 의식용 매트 의자 조금 문제가 있네. 매트 깔고 이게 지금 스킨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안 비네요.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사무실 책상. 일단은 사무실 책상 의자 그 다음에 파일 수납함.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탁자 교도관 사무관 그리고 무기고니까 교도관 사무관 쫙 그 다음 탁자 됐네. 보안실에는 일단은 문 제어 시스템 하나 달고 CCTV 모니터 하나 달고 두 개 달아놔야겠다 미리. 그 다음 보자 문제여기 문제여기를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여도 하나 달고 여도 하나 달고 여도 하나 달고 여도 하나 달고 다음 이곳에서 하나 달고 여도 하나 달고 모조리 다 자동으로 다 하겠습니다. 모조리다가 아주 그냥 자동으로 전부 다 빨리 하는 걸로 됐네. 완벽하네. 빨리 시작했. 좀 정신 나간 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진압을 하겠습니다. 진압해갖고 전부 다 의무실로 보내버려. 그 다음 CCTV CCTV 가장 중요한 CCTV. 뜨거지한 삼겹살은 국내산이 아주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저게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뜬금없는 소리였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관수들 부담이 좀 줄어들겠지. 샤워실 샤워실에 카메라 하나 답시다. 유치장에도 하나 달고 수용실 당연히 하나 달아야지. 그 다음 예배당에는 당연히 한 개를 달고
빨래빵 달아놓읍시다.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야? 불만 있는 것 같다. 뭔가 조철시하려면 소란을 일으켰다고 제도질 속삭이는 어머니의 소리를 교도관이 들었다. 자유시간이 너무 없대. 좋아, 그러면은 자유시간을 줄게. 식사하고 1시간 자유시간. 너무 짧나? 2시간 자유시간. 됐어. 샤워실에 놔둬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 놔둬야 됩니다. 놔둬야 돼요. 혹시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니야. 36명. 돈이 없어. 뭐냐, 하루에 최소 6시간으로 증가시키라고. 이건 뭐지? 끝! 야, 자유시간 다 주면은 작업은 언제 하는 거야? 다음에 의사가 없다. 맞네. 알아보니까 우리 의사를 고용을 안 해놨네. 의무실을 만들어 놓고. 의무실을 만들어 놓고 의사를 배치를 안 했으니 참 웃긴 일입니다. 빨리 해결하자. 빨리 해결하자. 다 자유시간인데 무슨. 문제 여기 달아놨나? 아직 안 달았네요. 야, 밖에 아직 죄수들도 다 못 데리고 왔어. 독방 여길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독방을 못 만들었어요. 다음에 만들 겁니다. 다음 턴에 만들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 딱 돈이 없는데 독방은 무슨 굶어 죽겠구만.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독방 못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인부들이 빨리 저 건설을 끝내야 되는데 아따 저 엄청 엄청 끄네. 시건유기소는 여기다 짓는 걸로. 시건유기소는 여기다가 짓는 걸로. 원래는 예배당을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보자, 문제 시스템. 연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모두 이제 자동문 다 열리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문제 여기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나? 몇십 개, 몇백 개건 다 되나? 뭐야! 야들이 정신이 나갔구만! FBI 출동! 고고고고고고고고! 가자! 야, 초점 박살을 내버려 아주 그냥.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모가지 까딱거린 놈을 머리를 날려버리고서 조심하라. 무장교도관 7명. 그러게요, 왔는데 벌써 끝나버렸네요. 너무 빨리 끝났는데. 잠깐만, 여기에 그냥 직원유계소를 지어야겠다. 예배당은 무슨 예배당이야. 날려버려. 직원유계실 이거 떼고.
자, 물건 해체합시다. 카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야, 멀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네. 카메라 다 달았는데 연결 다 했네요. 좋네. 직원 휴게실, 직원 휴게실. 얇은 소, 얇은 소파나, 이런 걸 몇 개 놔두면은, 야들이 좀 쉬겠지. 자판기도 하나 놔두고, 편안하게. 다음 청소하는 아들 빨리 가 청소 좀 하라 그래. 근데 CCTV가 이까지밖에 안 되네. 100%까지 안 다이네요. 뭐 이걸로 만족하자고. 아, 그리고 지금 돈 남으니까 그거 지어야겠다. 독방. 독방 지어야지. 독방을 지어놔야지. 응? 문제가 해결되지. 보자. 이게 하나. 그래요. 짝수까지 딱 전설하면 이까지네. 가라! 독방! 일단은 전부 다 감금, 뭐냐, 다, 그, 감금해라. 감방에 전부 다 넣어놔, 지금. 이걸 건설할 때, 재수없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기를 이제 독방으로, 이제 여기를 뭐, 가득 넣어놓고. 됐나? 오케이. 자, 독방 넣어봅시다. 독방을 넣어보자고. 일단은 독방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고. 입구는 여기. 원격 문이 아니라 독방문. 쭉, 따로 넣어놓고. 그 다음 원격 문. 그 다음 문제 여기. 자, 독방 완성. 자, 문제 여기로 저기 연결해놓고. 됐네. 자, 독방 갑니다. 이 정도면은 뭐 잘 돌아가고 있네.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네요. 별 문제 없이. 딱히 큰 문제는 없잖아. 나쁘지 않네. 자, 이제 잘못한 놈들 독방에 가다 놓고 직원 복지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직원 복지. 일단은 장기 투자, 도구 정리. 자, 한번 검사 한번 하고. 빨래방. 빨래통이 없네. 아, 좋아, 좋아. 야, 무기 봐. 또 엄청 숨겨놨네. 보자, 일단은 여기를 원격문으로 잠가놔야겠지? 원격문으로 잠가놓으면은 이건 함부로 안 열려요. 그거는 잘 안 열립니다. 일단 공공시설에서 문제 여기 여기 하나 해놓고 일단 벽을 달아갖고 여기다가 원격문 달아놓으면은 야들은 탈출을 못해. 왜냐면 감방동에서 나갈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 자, 원격문 짓고. 자, 이제 또 새 죄수들이 들어옵니다.
원쪽 문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애들 뭐야 이거? 잠만 이건 또 뭔 상이야? 진압! 진압! 애들이 행패를 부리네. 진압반들 대기하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문제 생기면은 그 안으로 넣어버려야겠다. 카메라가 이게 전부 다 데이지를 않으니까 좀 그렇네요. 아 총 쏘면 조금씩 열려요. 진짜 조금씩 열려요. 근데 다른 거는 원격 문이 아닌 다른 문은 그냥 열쇠만 있으면 다 열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원격 문은 열쇠가 있어도 못 엽니다. 그리고 탈출하기가 진짜 까다로워요. 대체하고 아무래도 까다롭죠. 열쇠가 있어도 열리는 문이 아닌데. 아직까지 우리 교도소에서 탈출한 사람 없습니다. 직원 휴게실 직원 문 달고. 야 또 왔다. 이번에 3명 딱 100명만 받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100명만 받자. 자 무장교도관 7명 일단은 경.. 뭐냐 순찰관은 그냥 놔두고. 야 교도소가 똑같이 지어져 있으니까 관리하기 편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됐고 한 명은 여기 지키자. 앞에 입구 지키자고. 한 명은 입구 지키고 무장교도관 다 배치됐고 철조망 깔아서 돌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자. 여기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길로 도배를 해놓자고. 여긴 포장길. 아 좋아 이래 보니 깨끗하네. 오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모래 하얀 바다 하얀 타일 하얀 타일 쭉 깔아볼까? 복도는 이제부터 우리 하얀 타일로 합시다. 잠깐만 이거 추가해야 되나? 여기 연결 안 되나 지금? 잠깐만 왜 문이 안 열리지? 잠깐만 여기 왜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리네. 뭐지? 문제 여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일단 절에 넣읍시다. 이건 제대로 열리잖아. 아 지금 문제 여기가 뭐냐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수까지 달아왔구나. 그럼 하나 더 설치해야지. 하나 더 설치하고
하나 더 설치합시다. 뭐야? 누구 총 맞네? 잠만 이거 문제어 시스템 이거 아무도 관리 안 하면 큰일 날 텐데? 야 너무 많이 설치했다. 야 저기 활성 안되면 아마 길 다 막힐건데. 어 일단 놔둡시다. 야야야야야 문이 열리질 않아. 여기도 안열려. 야 빨리 근무서적이. 야 일단 기본으로 바꿔놓고 여도 기본으로. 어 이제 되네. 한 군데를 끊어야겠다. 야야야 여기 사람 비우면 안되지 않나? 그럼 일단 여기는 중요한 곳만 어 몇 군데 해놓자. 일단 여기는 입구하고 몇 군데 겹쳐놓자고. 어 됐다. 이거 이 정도만 관리해주면은 나머지는 뭐 다 자동이니까. 다 이어놓을까? 어, 똑같이? 아 씨 뭐냐 문제는 하는 얘기가 직원 휴게실 가서 쉬다가 못.. 아 그래요? 아 직원 휴게소가.. 아 휴게실이 저기 있으니까 맞네. 직원 휴게실을 바깥쪽으로 바꿔야겠는데? 일단 이거 떼! 어, 직원 휴게실 위치를 바깥쪽으로 떼야겠다. 이거 깨고 어, 쉬러 갔다가 이게 아마 실종되는구나. 어, 쉬러 갔다가 이게 실종되네. 어, 무조건 밖에서 쉬는 걸로. 아직 뭐 교도소에 큰 문제는 없네요. 1번 컴에 뭐냐 좀 많이 다 연결해놨어요. 어, 둘 다 다 연결해놨어. 어,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야야 문 개판 난다 이제. 야 문제를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해. 그니까 여기가 이거 여기 이 문 보안실이 관리를 안 해주면은 갇혀요. 어 나올 수가 없어. 어 일부러 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어 갇힙니다 그냥. 공공시설 문제 여기 문제 여기를 두 개 더 달아갖고 여기다 또 그거 해놔야겠다. 여기다 또 어 폭동 방지용 문을 또 달아놔야겠다. 좀 복잡하게. 어, 여쪽 분야만 뭐 차단해보면 여기서 나가는 길이 없어. 무기고랑 연결되어 있어요. 어, 무기고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원 전용. 어, 직원 전용으로 왔고, 여기는 직원 빼고는, 어, 다른 아들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물건 또 직원 문으로 하나 딱. 어, 끝. 야, 빨리 봐. 어, 제대로 보란 말이야. 어, 수틀리면 문제 생겨. 본격문
되네요. 야, 잘 되어있다. 어, 잘 되어있어. 우리 교도소 이번에는 억수로 잘 되어있는 것 같아. 그니까 이 컴퓨터 한번 이 컴퓨터를 애들이 보고 얘기를 줘야 되니까. 야, 뭐야 이거? 뭔 소리 이거? 야, 확인해봐. 뭐야? 뭔 소리를 들었다. 교도관 추가. 아, 교도가 추가. 뭐 쿵쿵거렸는데? 뭔 소리지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야, 잘 돌아간다. 별일 없네요. 자, 문제 친 놈들은 데리고 가, 감옥에 가다. 어, 문제 친 놈들은 데리고 가, 감옥에 가두고. 자, 이 정도 건축물을 뒤에 한 칸 더 지으려면은, 얼마나 들지? 어, 객이면 바로 폭동 진압대가 뭐냐, 해결합니다. 바로 진압해요. 어, 진압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해결되죠. 빨래빵. 이번에 애들을 한 34명 더 받아갖고 이번에 무장교도관을 대대적으로 한 좀 늘려야겠다. 어, 대대적으로 최소 수용량을 한 500까지 늘려볼까? 자, 계획을 짭시다. 일단은 이 정도 시설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이 정도 크기는 있어야 돼. 이게 얼마지? 25 곱하기 25잖아. 그럼 여기다 25 곱하기 25짜리를 지어야 돼. 어, 됐고. 그 다음에 여 밑에도 어, 늘려야 되거든요. 여 밑에도 어, 20 뭐냐 이 정도 크기를 늘려야 돼. 25 곱하기 13. 어, 13, 25. 어, 13, 25. 어, 됐고. 여기다가 어, 또 밑에 그거 내고 어, 이거 길 내고. 얼마나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이 정도 크기. 이러면은 한 500짜리 안 되겠나? 건설해 봅시다. 물을 게 뭐가 있어. 건설해 보면 되지. 일단은 이게 감방. 어, 이게 딱 감방 시설. 이게 딱 감방 시설이고, 그다음 여긴 통로. 네 칸씩 해서 쭉 통로. 쭉 이으면 통로 끝! 얼마야? 어, 건설되네. 야, 빨리 건설해. 야, 전부 다 감옥 안에 다 집어넣어. 애들 못 나오게 감옥 안에 다 집어넣고 어, 그래놓고 건설을 하자고. 빨리 공병대 들어가서 건설하고. 어, 끝내자고. 냉장고. 냉장고 추가. 야, 어? 뭐야, 뭔 일이야, 이거? 애들이 좀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쏴! 자. 여기는 탈출 안 되는 거 알잖아. 어, 이 친구들이 여기 탈출 안 되는 거 알면서 이러네. 다 아시는 양반들이 말이야. 자, 해결했습니다. 건설 중에 탈출한 어머니야. 여기는 없어요. 아직까지 여기는 어, 그게 없어. 어, 아직 여기는 금사자 시키가 없어. 아무도 탈출 못했어 아직 여긴. 어, 여긴 그 감옥이 아닙니다. 어, 특별히 신경 써갖고
할 때마다 신경을 썼죠.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탈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복지시설 늘리면 불만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버려. 그런 건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모조리 다 잡아 내가 없애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운 죄수들 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냐 시체 영안실 만들어갖고 관리할 거야. 그런 건 무시해도 돼. 자들한테 그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알아. 신경 쓰면 안 돼. 범죄자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죄수 먹이기. 잠시 아닌가? 야, 사전 정리한다 바쁘네. 잠깐만, 여기 갈 필요 없이 자유시간 아직까지 68시간 남았네. 우리를 까부순 우리에게 까분 죄수들에겐 절대로 자비라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세금을 좀 줄어야겠구만. 야, 큰 시설도 완성됐고 교육하고 뭐 그런 걸로 책임지라고 뭐 쭉쭉 하는데, 아, 개인적으로 그런 쓸모없는 건 할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는 없죠. 야, 총 들고 막 지키고 있네. 좋아. 이런 정신이야. 무장교도관 순찰. 일단은 이쪽 똥 순찰하고 나머지는 여기. 여기 4명 순찰해. 해밀리의 영광을. 비엠 패밀리 제국 교도소에 온 걸 환영한다. 너희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항상 입구는 FBI가 지키고 있으며. 샤워실을 좀 다른 데 만들까? 초호황 안방이라 그런 게 필요할까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나? 아직까지 뭐 다음 죄수들 올 때까지는 턴이 남으니까 기다리자고. 뭐냐, 샤워실을 좀 다른데 만들어야겠다. 샤워실을 좀 다른데도 만들어놔야겠어. 일단은 여기는 해체하고 여기다가 주방을 여기다가 이제 식당을 만들어 놓자 그냥. 이거는 떼. 이것도 떼. 여기 밖에 나가는 거는 여기 왔다 갔다 거리는 걸로. 일단 문도 떼고. 빨리 떼. 내가 여기 입구 두 개 만들고. 나가는 길은 무조건 한 개. 사형잼. 지금 순찰 돌고 있는데 지금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야들한테 좀 더 무언가를 해야 돼요. 돈을 만들어내야 돼. 어떻게든. 일단은 여기 문. 문을 지어놓고. 다음 죄수가 오면은 또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150명이네?